우리 오늘 창세기 2장부터 공부할 차례입니다. 우리 창세기 2장을 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장 1절부터 제가 읽으면서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께서 다 이루었단 말을 아주 의미 깊게 두 번 쓰셨는데, 그것은 창세기 2장 1절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이 말씀하고,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매달려서 6시간 고생을 하고 난 다음에 운명하시기 전에 내가 다 이루었다 이 두 번 쓰셨습니다. 여기에 굉장히 의미가 심장합니다. 왜냐하면 원래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야훼 하나님이신데, 야훼라 해도 좋고 여호와라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야훼란 말이 더 정확한 발음입니다. 일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셔서 하나님께서 끝마치시기 때문에 일의 소유자가 야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천지와 만물을 하나도 남김없이, 있어야 할 것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하나님 혼자 일하셔서 야훼께서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니라.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봐서 하늘의 하늘들의 하늘에 있을 것도 다 있고, 땅 위에 있을 것, 땅 속에 있을 것, 바다 속에 있을 것, 그리고 인생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일체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남김없이 다 이루어서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쫓겨났었을 때, 하나님은 이 인류의 죄의 문제도 해결하기 위해서 2000년 전에 그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혼자 일하셨습니다. 아무의 도움도 바라지, 혼자 주님께서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그 몸을 찢고 그 피를 흘리시고 그 고생을 다 하셔서 주님이 내가 다 이루었다 하셨을 때,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청산했으며 우리 불의를 다 청산하고 우리 질병을 다 청산하고 우리의 저주를 청산하고 우리의 죽음을 다 청산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혼자서 십자가에서 다 청산했지, 그 예수님이 이루신 일을 사람이 추우라도 도와줄 수도 없고 예수님이 다 이루어놓은 것을 조금이라도 모자란 것이 있어서 우리가 도와주거나 넘치는 것이 있어서 우리가 제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은 것은 완전히 다 이루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창세기에 아버지의 뜻을 쫓아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시고, 또 육신으로 오셔서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올라가셔 대속의 모든 일을 주님께서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보면 이제는 우리는 다 이루어진 세계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도 하나님이 이루시고, 그리고 인간의 죄를 대속하는 것도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다 이루신 것을 우리에게 누리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 이유와 목적 없이 천지와 만물을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다 지은 것, 하나님의 백성들을 누리고 살라고 다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다 이루어 놓으신 것, 목적 없이 다 이루는 것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 값없이 죄를 용서 안 받고 구원받아 천국 가라고 다 이루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로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위에서 다 이루어 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진실로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그 예비한 모든 것을 다 누리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 2장 9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깨닫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나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이 다 이루어신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 세상에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고 태어나게 한 사람 없고 또 예수 믿고 들어온 사람은 더구나 하나님의 뜻을 쫓아 여러분 태어난 사람입니다. 예수 믿고 여러분 들어온 사람 중에 하나님이 원치 않은데 구원받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여러분과 나를 낳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주님은 하나도 남김없이 모든 것을 다 예비해 놓았습니다. 영적인 구원과 천국과 세계도 다 예비해 놓고 이 세상의 물질도 천하 만물을 주님이 다 예비해 놓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하나님께서 담대하게 말씀하시기를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두하시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의를 먼저 우리 삶 가운데 간절히 구하고 나가면 그 다음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예비한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오직 문제가 우리 고집을 부리는 것입니다. 아까 그 자매님처럼 우리 교회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다 예배당을 예비해 놓고 온도도 조절하고 전기불도 켜놓고 목사도 와 있는데 자기가 잘났다고 자꾸 일어나가지고 손 들고 일어나가지고 안전하게도 안 앉고 반항하고 하니까 할 수 없이 쫓겨나가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다 예비해 놓았는데 하나님 앞 말씀을 하나님을 섬기고 믿고 말씀에 순종했으면 그거 다 누렸겠는데 하나님의 뜻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쫓겨나서 그와 그 자손이 마귀의 종이 되어 얼마나 처참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러므로 성경에 보면 순종의 제사보라 놔두고 있기 때문에 하늘나라는 하나님이 다 이루어놓은 것을 믿고 순종하고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과 나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절대적인 주권자요 권력자요 창조자인 이 하나님을 가슴속에 가득히 모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나가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동안에 두려움이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것으로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염려하는 것이요 너희 천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나니라.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기 전에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지 않은 것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우리가 오직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전폭적으로 나와서 우리 인생을 내어 맡기면 하나님께서 활짝 두 손을 펴서 우리를 품어서 당신이 다 예비해 놓은 세계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내 고집대로 사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내 뜻대로 행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 앞에 내가 깨어져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에 이를 때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여기에 이제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천지와 만물을 다 지으셨다고 하는데 요사이 우리가 말하는 아침 해가 뜨고 아침 해가 지니 하루가 된다는 이것보다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는 한 기간 기간을 하루로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다고 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루라는 기간이 오늘 우리가 계산한 하루보다는 엄청나게 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 말하는 하룻밤 자고 이틀 자고 사흘 자고 나흘 자고 닷새 자고 엿새 자고 일곱 번째 다 끝마친 이런 이랜만에 지었다는 이런 것보다는 지금 우리가 계산하는 하루가 아닌 하나님께서 그때 하루라는 것은 엄청나게 긴 한 구역의 시간을 하루로 정해가지고서 그래서 하나님이 엿새 동안에 온 천하를 다 지으시고 이랬째 쉬셨다 그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또 그 이외 다른 학자들은 그렇지 않다. 오늘날 같이 하루 엿새 동안 천지를 다 지으시고 이랬째 쉬셨다.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 창세기에 벌써 지을 때 엿새 동안 지었다는 것은 6천년이 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루 쉬셨다는 것은 천년 동안 쉬셨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도 옛날에 일어난 일이라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고 우리가 꼭 하나 아는 것은 하나님이 천지를 지은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지은 것이 하나님이 요사이 하루를 계산했든지 긴 기간을 하루라고 계산했든지 간 자원 그 시간의 구간이 엿새라는 구간 동안에 다 이루시고 제7일에는 하나님이 안식하셨습니다. 쉬셨습니다. 그러므로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신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엿새 동안 일하시고 이랬째는 쉬셨다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도 피곤해서 쉬셨는데 사람이 돈벌이 하겠다고 눈에 불을 켜고 그냥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달아서 막 일은 막 한 달도 두 달도 세 달도 1년 365일 동안 눈이 뽀얗게 들어 일하다가 나중에 피를 콱 쏟고 쓰러져 죽어버립니다. 그럼 뭐 부귀 영화 공명 다 얻어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도 누려보지만 더 얻어 죽어버리는데 하나님도 엿새 동안 일하고 이랬째는 쉬었는데 사람이 뭐라고 하나님 근처도 못 갈 사람이 이랫동안 계속 일하고 그러고도 고혈압이 안 걸리고 심장병 안 걸리고 신장염 안 걸리고 암이 안 걸리고 관절염 안 걸리고 마음에 원망, 불평, 탄식, 우울증 안 걸리고 건강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꿈 같은 소리입니다. 그건 교만한 소리입니다. 내가 이 말하는 것은 다른 사람 보고 말한 것이 아니라 조용기 보고 말하는 거예요. 사실 저도 너무너무 쉴 시간이 없어서 동분서주를 뛰고 하니까 이제는 회복이 빨리 안 돼요. 옛날에 30대 40대는 자고 나면 깨끗하고 자고만 나면 깨끗하고 했는데 이제는 자고 나도 피하고 자고 나도 늘 지치고 요새는 마치 지쳐서 이 목에 멱살을 잡혀서 끌려가는 그런 기분. 그래서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나보고 자꾸 그런 말씀합니다. 목사님이 왜 하나님보다 더 위대하게 되랍니까? 하나님도 엿새 동안 일하고 일했지 쉬었는데 뭘 목사님이 하나님보다 잘났다고 계속해서 그렇게 뛰고 이제 퍽 쓰러져 버리면 여기까지 한 일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근데 그 말이 맞다 싶어서 이제부터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했지 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십시오. 가만히 내가 지내보니까 한꺼번에 바짝 다가서 일을 한다고 결국 종국적으로 잘 되는 것 없어요. 저 엿새 일하고 이랬지는 하나님 잘 섬기고 쉬고 그리고 또 새로 일하고 이래서 오래오래 살면서 일을 하면 많은 일을 할 수 있지만 단꺼번에 그냥 짧게 살고 굵게 살자고 하면은 그 별 재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오늘 다 여기서 회개하고 겸손하게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낫지 않은데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미 명령에서 말하기를 너희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이랬지는 쉬라고 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에는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일을 하라고 말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엿새 일하고 일해주시면 그날은 복을 내려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일했던 날은 복받은 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주신 날이기 때문에 그날에 쉬면서 하나님 섬기면 복을 잔뜩 받아서 그 다음 또 엿새 동안 살아나가니까 그 복의 힘을 가지고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고 잘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 생각에는 이 사업을 하고 지금 대목인데 이 일했던 날 이 문을 닫고 쉬면 되겠느냐 아이고 안 되겠다 그렇게 하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일하고 일했지 하나님 섬기는 날에 복을 내려놓았기 때문에 그날에 쉼으로 일하는 것보다 복을 더 많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일하는 것보다 쉼으로 복을 더 많이 받는 것.
이러므로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꼭 믿고 나가면 큰 은혜를 받습니다. 4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 천지의 창조된 대략이 이라니라. 이제 창세기 1장에는 천지를 창조한 순서를 쫙 말했습니다. 첫날에 빛을 만들고 있던 날에 궁창 만들고 쌓은 날에 육지를 만들고 초목이 태어나여 나은 날에 해와 달과 별들이 다시 재차 비추게 하고 다섯째 하늘에 새와 물고기 만들고 여섯째 곤충과 짐승과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창세기 2장은 그 순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할 때 일어났던 그 가장 중점적인 사항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2장은 창조의 순서가 아니라 창조할 때 그때 상태를 설명하는 말인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 이 땅을 지으시고 물에서 땅이 나오게 하고 난 다음에 즉시로 초목이 확 나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당분간 이 땅에는 아직까지도 초목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채수가 나지 않았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땅에 물이 흐르고 안개가 이렇게 올라갔지 하늘에서 비는 쏟아지지 않았습니다. 언제부터 하나님께서 비를 주기 시작했냐면 노아의 홍수 때 그때 비로소 하늘에 비를 내렸습니다. 그 때문에 노아가 나가서 120년 동안 외쳤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물로 심판한다. 하늘에서 비가 내려와서 물로 심판한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이 안 믿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노아의 홍수 때까지는 비가 온 적이 없어요. 땅에서 그냥 샘물이 솟아나서 농사도 짓고 땅을 적셨지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조상이 태어나서 잘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내린 적이 없는데 무슨 갑자기 하늘에서 비가 내려. 그래서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에 들어오느라 하늘에서 비가 내려와서 온 땅이 홍수로 음몰한다고 해도 안 믿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대로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하늘의 피를 쏟았습니다. 이제 오늘날은 우리가 자꾸 말합니다. 하늘에서 불이 쏟아져 가지고서 세상을 멸한다. 이제는 온 세상이 이 열렬한 불에 녹아진다. 하늘에서 불이 쏟아진다. 불로 심판한다. 그럼 요사님 또 말합니다. 세상이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하늘에서 무슨 불이 내려와? 하늘에서 비나 내려왔지 무슨 불이 내려와? 안 믿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들려 올라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심판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 땅을 심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처음 땅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는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고 그리고 경작한 사람도 없으므로 들에는 아직 초목이 없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했었습니다. 육지에 보면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안개가 얼마나 가득히 올라왔던지 그것으로 지면을 다 적셔서 물이 축축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했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짓기 전에 초목이 나게 하고 채소가 나게 하셨습니다. 제일 처음 땅을 짓자마자 당장 나무가 나고 풀이 나고 채소가 나지 않으셨습니다. 당분간 땅은 그대로 있다가 그 다음에 이러한 것들이 나게 되었다는 것을 여기에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러므로 사람은 여러분 이 흙과 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지음을 받은 것은 제일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 흙으로 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사이 사람이 죽으면 무덤에 파묻어버리면 이 몸 전체가 하나도 남김없이 그대로 흙으로 돌아갑니다. 이 육체는 전혀 흙의 성품입니다. 오늘 과학자들이 사람의 몸을 분석해보고 난 다음에 이 성경 말씀이 맞다는 것을 증거했다는 글을 읽어보았는데 정확하게 땅의 흙의 요소나 우리 사람의 몸이나 그 요소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흙에서 만들어졌는데 하나님께서 흙을 빚어가지고서 사람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은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생기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기란 것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후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화닥닥 깨어나서 사람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혼이 되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흙으로 지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와서 부딪히니까, 흙과 영이 부딪히니까 사람이 혼이 만들어져서 사람이 태어난 것입니다. 이러므로 사람은 삼위일체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 이것은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을 알게끔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지금 하나님 눈으로 안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확실히 우리 속에서 알고, 그 하나님 안 보이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그 하나님께 앞에서 기뻐하는 것은 그건 여러분의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영이 죽은 사람은 절대 못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지금 영이 있기는 있어도 그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하나님 있다 그러면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하나님 봤나? 보지도 않고 무슨 잔소리냐 그럽니다. 그 영이 죽었으니까 하나님 절대로 계신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영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하나님과 교제 못해요. 이러므로 예수 믿지 않은 사람에게 아무리 하나님 이야기해도 그건 마이동풍이고 성경은 갖다 주면 복을 안다 하면 하나님이 잔소리가 왜 이렇게 많노? 그러고 서 덮어버리고 알 수가 없어요. 오직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모셔드리면 그때 영이 살아나요. 영이 살아나면 내가 왜 일찌감치 예수를 안 믿었던, 내가 왜 이렇게 바보같이 살았던, 왜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구세주가 되시고 성령이 계신 것을 왜 몰랐던가. 깜짝 놀랍니다. 그것은 그처럼 철저하게 영이 죽어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혼은 뭐냐? 혼은 자아의식입니다. 혼은 인간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입니다. 그러므로 이 혼이라는 것은 이제 여러분과 내가 살고 있는 이것이 혼이에요. 지금 조용기의 혼이 영의 지배를 받아서 혼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혼은 연구해서 지식을 얻고 그리고 희노애락의 감정이 나오고 그리고 내가 가겠다 안 가겠다 먹겠다 안 먹겠다 일을 하겠다 안 하겠다는 그 의지, 이런 것이 바로 혼의 작용인 것입니다. 그리고 육체는 뭐냐? 육체는 감각입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맛보고 그리고 손으로 만져보는 오감각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 육은 이 세상을 압니다. 여러분 감각이 하나하나 죽으면 세상을 하나하나 잃어버립니다. 눈의 감각이 죽으면 이제는 빛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적중앙, 황, 녹청, 남자 같은 빛을 못 봅니다. 귀의 감각이 죽으면 이제는 귀가 있어도 소리가 안 들려요. 그리고 이 목에 성대가 끊어지면 이제는 말도 못하고 혀의 감각이 없으면 맛도 못 봐요. 손에 촉감이 없어지면 아무리 물건이 있어도 손을 대봤자 그거 몰라봐요. 이러므로 육체는 오감각을 통해서 자기 주변의 세계를 알고 우리의 혼은 자기의 자아의식을 가지고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있고 우리의 영은 그를 통해서 만유주 하나님을 알고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이 육체가 탁 죽으면은 이 영과 혼만은 안 죽고 영혼이 천당으로 갑니다. 그러나 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체는 바울 선생은 뭐라 하냐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그 장막이라는 것은 텐트란 말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 텐트가 무너지면 손으로 짓지 않은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안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의 육은 이거 텐트예요. 텐트 안에서 우리가 지금 야영을 하듯이 살고 있는데 날이 지나고 달이 지나고 해가 지나가면 이 텐트가 햇빛에 비치고 눈소리를 맞고 바람이 불어가니까 자꾸 날가지가 너덜너덜너덜 했다가 나중에 텐트가 쫙 찢어지고 못 살게 되면 그 텐트에서 나와야 돼요. 그거 나오면 사람들이 뭐라냐? 죽었다 그래요. 이젠 죽었다. 그 낡은 텐트 슬슬 말아가지고서 공동묘지에 파묻어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사실 여러분과 나는 이 영혼이, 영이 혼을 데리고 육체 속에 삽니다. 그런데 이 영이 타락한 사람은, 영이 죽어버린 사람은 오랫동안 혼이 왕노릇하고 살았기 때문에 이 혼이 고집스러워요. 이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영이 살아나도 자꾸 혼이 고집을 하고서 인간 중심으로 살라 그러는 거예요. 영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라,
하나님 믿고 살아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 혼이 안 할래. 그동안에 내가 임금이었는데 네가 누구야? 네가 와서 와 잔소리야. 너 그러면 혼난다. 혼나면 혼나라 크지. 그래서 혼은 혼이 나야 깨져요. 그러면 냈다 혼을 내주면 혼이 바싹 깨어지면 그러면 전부 여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그러면서 영을 따라 부른다고. 그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우리가 예수 믿으면 제각 영이 살아나고 그 다음 영은 하나님 말씀을 먹음으로 점점 자라지만은 이 혼은 깨어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신앙생활에 많은 시련이 필요한 것은 혼은 절대로 교육을 받지 않아요. 혼은 깨어져야 돼요. 그 혼이 깨어지려니까 여러분 무엇 하나라도 이거 깨려 하는데 살살 쓰다듬어 깨집니까? 쓰다듬어 안 깨져요. 이것이 약한 것은 탁 떨어뜨려도 바싹 크지만은 이렇게 무딘 것은 때려도 안 깨진다고. 이래도 안 깨지면 이건 들고서 박살을 내야 돼. 박살을. 그런데 어떤 사람은 혼이 약해가지고서 하나님이 약간만 탁 때려도 바싹 깨져서 아유 주여. 그런데 어떤 것은 하나님이 여간 때려도 때리면 때리라지. 왜 내가 순종해요? 이렇게 혼이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설라고 하실 때 손에 들고서 박살을 냅니다. 때립니다. 여간 아프지 않아요. 그걸 여러분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혼이 깨지는데 얼마 걸렸어요? 25년이 걸렸습니다. 75세 따라 나오기는 나왔지만 혼이 얼마나 강해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그러는데 왜 못 내려가요? 난 내려가요. 내려가서 마누라 시집 보내지 마라 큰데도 불구하고 왜 못 보내요? 내가 배고픈데 마누라도 팔아먹어야지 뭐 내가 별 수 있나. 그러고 마누라 시집도 보내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 끝까지 믿고 살아가는데 아이고 나 시간 없으면 나 못하겠어요. 나 첩이라도 얻어가지고서 빨리 아들 낳아야지. 무슨 소리 하는 것처럼 내가 젊을 때 아들 낳아야지. 그래서 또 하갈 증해가지고서 또 아들도 놓고 이 혼이 고집을 부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25년 동안 혼을 내가지고서 나중에 마지막 혼이 바싹 깨어진 것은 100세에 낳은 이삭을 모리아산에 제물로 드리려고 할 때 여러분 아브라함의 혼이 얼마나 깨어졌던지 그때는 두 말 하지 않고 그 아들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서 장작 펴놓고 아들 얹어놓고 칼을 들어 잡으려고 한다. 그거는 아브라함이 완전히 깨어졌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완전히 깨어졌는데 약 25년 걸렸어요. 이삭은 당장 깨어졌어. 이삭은 약해가지고서 바삭 깨졌어요. 근데 이삭은 나이 어린데 벌써 모리아산에 데리고 가서 하나님께서 너를 제물로 드리려 한다. 그때 이삭은 그대로 바삭 깨집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고 아버지 원하시면 날 잡아 제물로 드리십시오. 그건 뭐 대만이 깨졌기 때문에 여러분 이삭의 일생을 보십시오. 이삭이 제일 풍파 없는 일생을 보냈습니다. 그는 바삭 깨지고 그냥 영의 순종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아무 고생 없이 일평생을 하나님 축복해 살았습니다. 그러나 제일 안 깨지려고 발버둥을 친 게 뭐냐? 야곱입니다. 야곱은 바로 인간 혼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야곱 전체가 인간 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온갖 사기 다 치고 거짓말 잘하고 수단 방법 다 쓰고 꾀 다 부리고 이래가지고서 나중에 언제 깨졌느냐? 야복 나루토에 고향 땅 돌아오는데 뒤에는 외아저씨가 군대를 가지고 와서 너 다시 돌아오면 죽여버린다 그랬고 그 다음에 앞에는 형이 400명의 군대를 가지고서 죽이겠다고 20년 동안 칼을 갈았다가 그냥 그 분을 내서 오지 뒤로 갈 수 없고 앞으로도 나갈 수 없고 이제는 절단 났다. 그래도 그 혼이 얼마나 깨가 많은가 보십시오. 야복강에서 자기의 처자 다 미리 건너보내놓고 자기만 앉아있습니다. 형이 와서 과연 날 죽이려면 처자를 때려치면 나는 36개를 놓는다. 이 두 다리가 아직 튼튼하니까 그 혼은 얼마나 이기주의입니까? 자기 자식들 다 죽이더라도 자기는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밤에 천사가 와서 실험을 냈다 하니까 천사에 앉으려고 새벽같이 실험을 하다가 나중에 천사가 손을 들어 환두뼈를 치니까 다리가 어그러져서 쫄름바리가 됐다. 이제는 박살 안 날 수도 있고 쫄름바리가 어떻게 달아납니까? 이제는 형이 오면 달아날 도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바싹 깨지니까 이제는 나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당신을 보내지 않겠나이다.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야곱이라는 것은
사기꾼이란 말입니다. 남의 것 빼앗는 사람 사기꾼이라는 거예요. 너 이름 바꾸어라. 이제 너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긴 사람이다. 우리가 깨어지면 우리는 이긴 자가 되고 많은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지면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니까 우리가 이긴 자가 되지. 그래서 야곱은 20여 년 만에 깨어져가지고서 형에게 나올 때 형이 400인의 군대를 거느리고 오는데 이라고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형이 동생을 단칼에 베려고 보니까 이거는 한 주먹도 안 돼요. 뭐 칼 들 필요도 없이 이라고 오는 걸 죽여서 뭐합니까? 이라고 오는 걸. 그 형이 더 20년 전에 팥죽한 것으로 내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아버지 눈어둔 기회로 장자의 명분 축복을 따와가지 이제 고작 해야 돌아오는 게 이렇게 찔름벌레가 되어 오느냐. 이거 죽이면 망했노 이 벌레 같은 거. 그만 형이 와서 목을 얼싸고 아 이 자식아 그래 날 배반하고 나가 이 꼬라지가 돼 들어오냐 이 자식아 죽이려고 하니까 넌 불쌍해서 못 죽이겠다. 그리고 엉엉 울고 오히려 동생을 보호해서 받아들이겠다. 그러므로 여러분 깨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깨는데 40년이 걸렸습니다. 얼마나 고집이 세었던지. 그 영은 살아있지 그 하나님을 아니까. 그러나 혼이 얼마나 강해서 자기 뜻대로 하려기 때문에 미디안 광야에 보내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당하세같이 내가 버려놨어. 그래서 그가 박살이 나 깨어지니 하나님 쓰셨죠. 요셉을 깨는데 하나님께서 무려 13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의 혼이 깨어져야 영이 혼을 지배하고 살 수가 있는데 이 혼이 안 깨지고 자꾸 자기 마음대로 날뛰면 하나님께서 어찌할 수 없이 매를 때릴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사람이 자고 그러는데 왜 나를 때립니까? 왜 나에게 시련이 다가옵니까? 왜 환란이 다가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놈아 깨어져라 그 말인 것입니다. 깨어져라. 네 혼이 깨어져야 네 영과 영에게 순종해서 살지 혼이 안 깨어져 있으면 네 고집대로 자꾸 하는데 어떻게 내가 너를 쓸 수 있냐. 이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복을 주려고 하실 때 반드시 먼저 와서 혼을 깨뜨린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적게 맡길 때는 적게 깨뜨리고 하나님께서 많이 축복하려고 할 때는 많이 깨뜨립니다. 그리고 많이 깨어지면 깨어질수록 그 사람 더 깊은 믿음과 순종에 들어갈 수 있고 더 깊은 신령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갑자기 그냥 예수 믿어서 산에 가서 기도하다가 성령 받았다고 와 막 신령하다고 뛰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가 와서 잠시 동안 뛰는 것이지 실제로 그 사람의 신앙이 깊어져서 그런 건 아닙니다. 신앙이 깊어지는 것은 세월이 오래 걸리면서 얼마나 많이 깨어졌는가 이게 얼마나 더 신령한가가 증명되는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은사 받아서 뛰고 꿀리는 것 그것 여러분 웃기는 일입니다. 일시적으로 뛰고 꿀린 건 하나님께서 필요하니까 일시적으로 은사 줘서 쓰는 것이지 실제로 신앙의 깊은 것은 아닙니다. 신앙의 깊은 것은 세월이 오래 지나가면서 많이 깨어져가지고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혼이 말랑말랑하게 되어가지고서 그 발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서 식는 조금도 거부하지 않고 따라가는 이러한 사람이 될 때 이 사람 진짜로 신령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깨어지는 것 이것보다 중요한 건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로 인간에게 가장 큰 죄가 영이 죽자 말자 혼이 자기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인본주의가 바로 혼입니다. 요사이 소위 말하는 인본주의 인간 중심으로 사는 인본주의 그런데 우리가 돌아와서는 인본주의가 깨어지고 신본주의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깨어져야 돼요. 그리고 육체는 죽여버려야 돼요. 육체는 이것은 다스리지 못해요. 육체의 정욕이라는 것은 이것은 이 수양과 도덕으로 안 돼요. 육체의 정욕은 죽여버려야 돼요. 그건 무조건 하고 죽여버려야 돼요. 그래서 혼이 깨어지고 육체의 정욕을 죽이고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흙으로 지으시고 먼저 영을 불어넣거든. 그래서 영이 하나님의 모습 형상과 모형으로 우리 참 사람인 영이 그 다음 자아의식인 혼을 가지고서 일어나서 육체 속에 살게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영으로 살아야죠. 혼으로 살면 안 됩니다. 또 육으로 살아도 안 돼요.
한 사람 속에 언제나 세 가지 음성이 들려옵니다. 영의 음성이 들려와요. 영의 음성이. 예를 들어 말하면 여기에 돈이 있다. 수입이 들어왔다. 영의 음성이 들려와요. 11조를 떼서 하나님께 드려라. 그 다음 혼의 음성이 들려와요. 왜? 내 건데 왜 줘? 왜? 이게 어떤 돈이라고? 안 돼. 육은 뭐라고 말합니까? 육은 다른 의미가 없어요. 아따 돈 생겼어. 먹자. 먹자. 먹고 마시자. 언제나 세 가지 음성이 들려옵니다. 영에서 들려오는 음성과 혼에서 들려오는 음성과 그 다음 육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돼요. 우리가 신령할수록 영의 음성을 또 선택합니다. 그러나 신령 안 할수록 혼의 음성을 선택하고 난 다음 나중에 어려울 때 주여 도와주소서 금방진 소리 하지 마라. 또 혼날라고. 이 혼은 혼대로 하면은 하나님이 혼을 내시니까. 그다음 육체의 음성이 있습니다. 육체는 이유가 없어요. 혼은 그래도 이유를 대지만 육체는 이유가 없어요. 육체는 배고프다, 목마르다, 뭐 춥다, 그 고함치는 것밖에는 육체는 이유가 없어요. 그러므로 사람은 영과 혼과 육의 삼위일체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영이 언제나 다스려야 됩니다. 그러므로 영이 다스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영의 힘을 줘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먹는 것은 영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건 영이 강해져요. 하루에 한 시간씩 기도하라는 것은 그렇게 기도하면 영이 강해집니다. 영이 강해지면 영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따라가도록 쫙 이끄면 별 수 없이 영이 강하니까 혼이 끌려갑니다. 그리고 육체도 끌려가요. 우리라는 한 존재 속에 세 힘이 있어요. 그 중에 영의 힘이 강하면 혼과 육을 끌고 갑니다. 그러나 영의 힘이 약해지면 그만 혼이 일어나서 혼이 영과 육체를 끌고 가기도 하고 어떤 것은 육이 강해가지고서 영도 혼도 그냥 육체로 동물적으로 육체로만 끌려갈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언제나 영을 강하게 하고 있어야 이 어려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체험하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영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언제나 말씀을 듣고 읽고 언제나 여러분께서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하고 기도하기를 힘써서 여러분은 영이 혼을 지배하고 육체를 지배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광명한 빛을 비추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생령이 바로 혼이라는 그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람만 지어놓고 난 다음 그대로 내 던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고 난 다음에는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러니까 요사에 말하면 이 큰 이 저택입니다. 보통 저택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하게 좋은 그러한 큰 저택을 하나님이 창설하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자 보기에도 아름답고 먹기에도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나무도 있더라.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에서 가장 먼저 패션을 주장한 분이 누군지 압니까? 요사이 뭐 패션 한다고 여러분 텔레비에 보면 옷 잘 입고 난 다음 이라고 되기잖아요. 패션한다고. 그 패션이 반드시 나쁜 게 아니면 나는 옛날에 그 패션을 굉장히 나쁘게 욕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처음 제가 불광동에서 개척했을 때 그때 여대생들이 그때는 이 좁은 통치마를 입었어요. 그때 유행이. 그래가지고 이 버스 같은 건데 타려면 이 통치마가 좁기 때문에 옆으로 이렇게 기어 올라가야 돼요. 그렇다고 내가 막 호통을 쳤습니다. 편안하게 헐렁헐렁한 치마를 입지 무슨 그 통치마를 좁게 입고 난 다음 그렇게 되겠냐 필요 없는 거라고 내가 고함을 쳤는데 이제 생각하니까 무시하기가 짝이 없었어. 왜냐하면 패션은 하나님이 만들었어. 에덴 동산에서 왜 먹으면 똥될 것 뭘 아름답게 만들어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먹기에 좋고 보기에도 좋은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되죠. 그러면 보기에 좋은 건 패션 아니에요? 그냥 천을 같이 옷을 만들거들랑 아주 보기에 좋게 만들어 보기에 좋게
집을 짓더라도 아주 패션 스타일로 보기에 좋게, 옷을 입더라도 보기에 좋게, 그리고 무슨 이 꽃 꽂는 것도 보기에 좋게,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벽에다가 사진도 붙이고 탁 데코레 지창하는 거 보기에 좋게. 이 패션은 바로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만든 겁니다, 여러분. 아름다움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무엇이니까지건 뭐 마음대로 하면 되지, 뭐 아름다움이다 무슨 필요 없는, 그거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예민하십니다. 하나님은 기왕 만들 바에는 같은 재료 같으면 보기에 좋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는 자 먹기에도 좋다. 음식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까짓게 막 손으로 막 버물려가 막 입에 넣어 뭐 화장실에다 갈 것인데 무슨 아무렇게나 만들지 뭐.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먹기에 좋은 아주 볼 때 먹기에도 눈으로도 먹고 냄새로도 먹고 그리고 맛으로도 먹고 맛이 있어야 돼요. 먹기에도 좋으니까. 맛없는 것 왜 먹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애들 보고 꼭 내가 늘 말한다. 너희들 장가들 때, 장가갈 때 물론 인물도 보지만은 그러나 인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음식 솜씨 봐라. 그건 왜냐? 남자의 애정은 위장에서 나온다. 인물은 하루 이틀 보다가 한 여섯 달, 한 1년쯤 지나가면 뭐 잘나도 덤덤, 못나도 덤덤인데 음식은 잘못하면 박살난다. 음식은 잘못하면 그럼 매일 하루 삼시 세끼 먹어야 되는데 그만 아무 맛도 없이 만들어가지고서 언제나 저거 먹고 배고픔 먹어라, 뭐 먹기 싫으면 그만 돌아가면 애정인 거 먹고 다 날아가 버린다. 그러나 오래 사는 데는 부인이 아주 솜씨가 좋아가지고서 음식을 척척 아침 점심 저녁으로 입에 감칠맛이 나도록 만들어 놓으면 막 뱃속에서 애정이 넘쳐난다. 애정이. 그래서 내 애들 보고 이거는 아버지 경험이다. 그러니까 절대로 이물만 좋은 부인을 하지 말고 데이트를 해보면서 음식 제가 먹지 말고 그 집에 가라. 이제 가가 직접 음식을 만들어 달라 그래라. 아 나는 원래부터 사서 먹는 음식이 좋지 않고 우리 집에서 늘 만들어 먹었기 때문에 나는 당신이 좀 음식을 직접 만들어 줘야 데이트도 올바르게 되겠다. 그래서 자꾸 음식 만들어 달라 그래. 그 막 먹어보고 맛이 없거들랑 아야 돌아서라. 끝장났. 그러나 맛이 있거들랑 붙잡아라. 여러분 그건 내 정말입니다. 나도 남자니까요. 남편이 집에 일찌감치 돌아오게 하려거든 음식을 잘하십시오. 아주 음식을 맛있게 해놓고 솜씨가 좋으면요 남편 바깥에 가서 음식 안 먹습니다. 어찌하도 그 음식 생각이 나기 때문에 온갖 변명을 다하고도 집에 들어와요. 그러나 집에서 음식이 맛이 없으면 온갖 변명을 다하고도 바깥에서 먹어요. 그 음식을 잘 만드는 거 참 좋습니다. 나도 옛날에 신방 한참 댕길 때 보니까 우리 어느 성도들 집에 가면 그렇게 김치와 된장이 맛일 수가 없어. 그거 한번 먹고 나면 일주일 내내 그 집 생각만 나요. 그 집 생각. 기도할 때도 그 집 김치하고 된장이 자꾸 생각나요. 그 자꾸 축복을 해. 근데 어떤 집에 가면 와이고 맛이 없는데 죽겠어 죽겠어. 모처럼 목사님 왔다면서 막 김치하고 된장하고 내놨는데 김치도 도저히 못 먹겠고 된장도 못 먹겠고 그러나 맛이 없다면 실례되겠고 죽을 고생하라고 먹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꿈에 또락할 것처럼 겁이 나가지고 그냥 돌았습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가 애를 쓰고 노력을 하면 된다고, 안 되는 게 없다고. 우리 하나님이 하신 것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도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날 사치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가정에서도 부인 되시는 우리 자매님 여러분은 머리도 늘 만지고 얼굴도 이 화장도 해서 보기에 아름답게 하고 계세요. 막 그건 부부하고 결혼해서 한 10년 살았다고 아직은 뭐 이제 살았는데 이제 고물 다 됐는데 그러면 머리도 막 이렇게 해가지고 쓰면 옷도 막 이렇게 해가지고 쓰면 여보 빨리 와서 밥 먹어. 보기 아름답게 해요. 자기가
낭비할 필요는 없지만 할 수 있는 자기 스타일에 맞는 화장법도 개발을 해가지고 있어요. 화장도 뭐 다 똑같진 않아요. 자기 얼굴의 색깔과 몸에 맞는 스타일을 개발해가지고 사람이 볼 때, 딱 볼 때, 야, 참 산뜻하다. 옷도 자기가 아주 좀 아무리 옷이라도 산뜻하게. 부인만 그러면 남편도 그래야 돼요. 남자로 했으면 언제나 뭐 그냥 다 떨어진 거지 같은 거 걸치고 댕기라는 법은 없으니까. 네? 남편도, 부인하고 자식들 다 있는데, 딱 언제나 이 몸가짐을 단정하게 하고 하면 그것이 얼마나 큰 교훈이 됩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무조건 하나님은 이 여러분의 생활과 관계에 무조건하고 무관심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도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그래서 나는 이 말씀을 깨닫고 난 다음에 하하, 패션은 하나님이 처음 시작하셨구나. 그러면 이제는 옷 패션, 구두 패션, 양말 패션, 이런 패션들을 하도록 해야 되겠구나. 그걸 제가 느꼈습니다. 느끼고 그 다음부터 제가 패션에 맞는 옷을 입어도 마음에 양심이 가치게 안 돼요. 패션에 맞는 옷을 입고 하나님 한번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참 멋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 생명나무라는 것은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이 생명나무를 먹으면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게 되어서 영원히 영도 육도 죽지 않고 살게 되는 이런 생명나무가 있고, 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이 좋다 나쁘다는 것을 판단하는 것인데, 여러분 사람이 좋다 나쁘다는 것을 판단하면 안 돼요. 실제는 하나님 한 분만이 좋고 나쁘다는 것을 판단하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 믿고만 살았으면 참 좋은데, 이 사람이 선악을 판단하면 그때부터 분쟁이 생깁니다. 왜 그러냐, 요거 하나 딱 가지고도요, 하나님만 선악을 딱 판단하면 우리가 따라가면 되는데, 사람이 이제 선악을 판단하는 지식을 얻고 나면 조용기 보기에는 이 안 좋거든. 그런데 여러분 보기에는 좋거든. 그러면 가지고 있어, 나는 좋다, 너는 안 좋다. 그러니까 싸움이 생겨요. 선악을 판단하는 것 때문에 싸움이 생깁니다. 이제 앞으로 대통령 선거가 오면 가정마다 토론이 굉장히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가장은 나는 이 사람을 대통령으로 좋다, 부인은 나는 그 사람 싫다. 한 사람을 두고 선악을 판단합니다. 한 사람은 좋다, 다른 사람은 나쁘다. 그래가지고 너는 이 사람 찍자, 너는 저 사람 찍자. 이거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이 이것을 알기를 원하지, 선악 판단만 없었으면 이 세상에 그 많은 가정의 이혼도 안 하고, 그 많은 나라의 정치적인 싸움도 안 할 것이고, 그 많은 국제적인 문제가 생겨가지고서 살상도 안 했을 것입니다. 선악을 판단 안 하면 하나님께서 지시한 대로 믿고만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놈의 사람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선악을 판단하게 돼가지고서 모조리 다 선악 기준이 다르다고요. 이 사람은 좋다 하면 저 사람은 나쁘다 그러고, 저 사람이 나쁘다 그러면 이 사람이 좋다 그러고, 그래서 서로 좋다 나쁘다 하기에는 박치기를 막 한다고 막 강제로 싫다 하는 사람은 좋다고 막 끌고 간다고요. 그래서 선악을 아는 열매를 먹은 것이 큰 저주가 된다는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선악을 모르면 분쟁이 없어집니다. 근데 선악이 있기 때문에 분쟁이, 그래서 어린 애기부터 겨우 벌벌 기어난 벌써 어린 애기부터 여러분 순진하다고 생각합니까? 천만에 벌벌 기면서 벌써 어린 애기도 선악을 분발합니다. 자기에게 좋은 것 달라고 꽝 말도 못하면서 안 주면 아 울고 막 발버둥을 치고 막 이런. 그 벌써 선악입니다. 어른이 보기에는 안 좋은데, 그러나 아는 자기는 좋다고 말이야. 자꾸 막 그 뜨거운 화로에 기어올라 가겠다 그러고 불도 내리 죽겠다 그러고, 어린애기 보기에는 자기는 선하다고 보는데 부모 보기에는 나쁘거든. 부모가 못하게 하니까 꽝 치고 막 몸부림을 치고 울고 야단. 이 선악을 안다는 것은 참 무지무지한 저주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선악을 아는 나무를 에덴 동산에 주었느냐, 이것은 사람에게 이제는 하나님이 이 선택의 자유를 준 것은, 너도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겠느냐, 너는 언제나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람으로서 믿고 순종하여 살겠느냐, 그 갈림길을 결정시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사람을 갖다가 꼭두가시로 만들지 아니하고 사람을 선택의 자유를 주어서 사람이 자원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가 자원해서 하나님을 절대로 섬기겠냐? 그렇지 않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반역을 하겠는가? 그 선택을 주님께서 하게 한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은 참 이 의미에서는 대단히 좋은 의미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강제로 그냥 사람을 꼭두각시로 만들어버리면 요사이 로봇대가 되어버렸지 인간은 자유의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인간은 나는 선하거나 하는 것은 판단 안 하겠습니다. 이거는 아버지가 판단하시고 우리는 생명과나 따먹고 영원히 살아서 선악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고 그저 우리 하나님 믿고 순종하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정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하나님처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래서 하나님과 반역하겠습니다. 이렇게 될 것이냐? 반드시 하나님이 자율적으로 인간이 그것을 선택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일단 인간이 선택만 하면 그 길로 고정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마귀가 꾀는 바람에 선악과일 먹고 말았습니다. 그건 이제 뒤에 나옵니다. 10절에 보면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이건 하도 옛적 일이라 지금 그때 있는 강은 우리가 현재 알 수 있는 강은 두 개밖에 없고 다른 강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개 강을 더듬어서 볼 때 옛날에 에덴 동산이 어디에 있었느냐, 요사이 소위 말하는 이란과 이락, 한참 전쟁하는 이란과 이락 그 근처가 에덴 동산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빗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에 둘렀고, 이건 어딘지 지금도 모르겠는데 그 땅의 금은 정금이여 그곳에는 베들레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의 강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에 둘렀고, 셋째 강 이름은 히떼겔이라, 히떼겔 강이라는 것은 지금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란과 이락에 있는 히떼겔 강 지금 있습니다. 아수르 동편으로 흐르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 강이라, 이 히떼가이나 유브라데 강은 지금 알 수 있지만 그 다음 강은 모릅니다. 그러나 이와간 에덴 동산이 요사이 이란과 이락 있는 그 지구, 히떼겔과 유브라데 강이 있는 그 지구에 에덴 동산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강이 나와서 그 에덴 동산을 적시고 다른 동산을 적시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에덴 동산을 다스린다는 건 주인 아닙니까? 에덴 동산을 주었지요. 또 에덴 동산을 지키라 했습니다. 여러분, 지킨다는 것은 도적이 있어야 지키지 도적이 없으면 안 지키거든. 왜 하나님이 지키라고 했느냐? 벌써 그때 하나님을 반역한 원수 마귀 사탄이 다시 자기가 하나님을 반역한 것처럼 아담과 하와도 꾀해서 반역하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지키라는 것입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틀림없이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할 것입니다. 사탄이 너 유혹하러 온다. 그러므로 단단히 에덴을 지켜라. 사탄의 말 듣지 마라. 사탄의 말 들으면 너는 박살난다. 사탄의 말 듣지 말고 하나님 말을 들어라. 그러나 사탄은 온다. 그건 오는 것을 내가 허락한다. 왜냐? 사탄이 유혹을 해야 이제 흑이냐 백이냐 정이냐 반이냐 너가 결정을 내린다. 유혹 안 한 데는 아무 결정을 할 수가 없다. 그러나 유혹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따르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을 따르겠다면 그건 올바른 선택이 된다. 그러므로 사탄이 오기 때문에 너 단단히 지켜라. 이 동산을 다스리고 그다음 지켜라는 것은 사탄이 오니까 너희 이 신앙을 지키고 너희 태도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미리 다 가르쳐 줬어요. 하나님 안 가르쳐 주고 한 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시니라. 다른 실과는 다 하나님이 주었었어요. 그러나 선악을 아는 실과는 먹으면 죽는다. 왜? 선악을 아는 실과를 먹으면 이제는 하나님과 대결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대결되기 때문에 죽는다는 것은 없어진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죽는다는 것은 분리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따라 말씀해요. 죽는다는 것은 분리된다는 뜻이다. 네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나하고 분리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나하고 분리된다. 여러분, 여기에 샘물 근원이 있는데 샘물이 콸콸콸 흘러서 물이 흘러면 그건 산물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샘물을 길을 이렇게 돌려버리고 여기 옹당으로 떼놓으면 거기는 물은 어떤 물입니까? 산물입니까? 죽은 물입니까? 죽은 물입니다.
그러므로 죽은 물이니까는 그게 그냥 더러운 벌레들이 생겨나고 그 다음에는 모기들이 유충을 해가지고서 모기벌레가 가득하고 완전히 썩은 물이 됩니다. 물은 물인데 썩어버려요.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으면 모든 하나님의 선하신 생명이 넘치는데 그만 선악을라는 실과를 먹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선악을 알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좋다 그럼 우리 사람은 안 좋다 그럼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성공하게 됐어요. 말이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하고 서로 대면을 해서 좋다 하지 않다고 성경을 하게 됐어. 그건 할 수 없이 하나님께 쫓겨납니다. 그건 죽는다 말이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겨나니까 끊겨지니까 그 다음부터 그 영 속에서는 온갖 더럽고 부패한 것이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인류 세계에서 이렇게 죄악에 관여하고 더러운 것은 하나님의 생명 근원에서 끊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선악을 아는 나무를 먹음으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에도 여러분 우리가 자꾸 깨어지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선악을 판단하지 않게 됩니다. 좋다 하지 않다는 선악을 판단하지 않고 무조건 하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아버지 믿습니다. 사람 보기에는 좋지 않은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성경에 좋다면 아버지 뜻대로 따라합니다. 그럼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선악을 구별하지 않게 됩니다. 그저 믿고 순종해 나갑니다. 그러나 신앙이 약하면 약할수록 왜 이래요? 왜 이래요? 왜 저래요? 왜 저래요? 자꾸 인내 걸고 달라듭니다. 이거는 신앙이 약해서 그래요. 신앙이 깊어지면 그런 것 없어요. 좋든 하지 않든 손해가 나든 이익이 되든 하나님 말씀이면 따라갑니다. 무조건 하고. 그러면 다른 사람은 미쳤다 미쳤어. 저거 보통 미쳤잖아. 계산을 해봐라. 네게 얼마나 손해가 나는지. 그래도 선악 판단 안 합니다. 예수를 진실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 그대로 따라가지 그 위에 선악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일수록 예리하게 선악을 판단합니다. 선악을 판단하니까 늘 싸우지. 그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화목된다는 이유가 예수 믿으면 선악 판단보다도 사랑이 앞서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허단 허물을 덮고 좋다 하잖다 선악 따지지 말고 사랑으로 합쳐서 하나님 따라가지. 그러니까 화합이 될 수 있는데 끝까지 자기 기준에서 선악을 따지면 절대로 화합되지 않습니다. 자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취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더라.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독신주의자를 별로 좋아 안 하신 것 같아.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이 독취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 그 혼자 있는 것이 왜 좋지 못하냐, 혼자 있으면 외로워지고 외로워지면 그 다음에는 고집이 세어지고 고집이 세어지면 다른 사람들하고 타협을 해서 잘 살아갈 수가 없어. 둘이가 있으면 서로 고집이 부딪혀서 깨어지는데 혼자 있으면 고집이 세어져요.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취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여기 사람이라는 것은 남자를 말합니다. 돕는 배필은 바로 여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남자가 여자보다 먼저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여기에 동물들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냥 손으로 지었지 생기를 안 불어넣으신다. 그렇기 때문에 동물은 영혼이 없습니다. 동물은 육혼이 있습니다. 육혼. 그 육의 본능대로 살아가는 육혼은 있지만 영혼은 없습니다. 육혼은 그저 육이 죽으면 사라져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동물은 우리 양식으로 준 이유가 그겁니다. 영혼이 없기 때문에 그 육체가 그저 죽으면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러므로 동물은 하나님께서 양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서 이런 채소처럼 먹게 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죽이면 벌을 받는 것은 사람은 죽어도 그 영혼이 영원히 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종 짐승과 각종 새를 지어서 아담이 그랬거니 아담 이름을 착착착. 타락하기 전에 여러분 인간의 지성이란 거의 하나님의 지성에 갇혀왔습니다. 요사이 컴퓨터도 감당하지 못할 만한 머리를 가지고 있어요. 아 짐승들 그 많은 짐승을 쫙 뜨는데 그것 말이지 수첩에 적지도 않고 너는 여우다, 너는 토끼다, 너는 개다, 너는 새다, 너는 독수리다, 너는 병아리다 막 이름을 그대로 착착착착 줘요. 아담이 이름을 주니까 그 이름대로 모든 짐승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얘기해 보면 우리가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의 그 지성이라는 것은 이루 형언할 수 없는 지성이었다. 오늘 타락한 인간의 지성도 놀랄 만한데 타락하기 전에 인간의 지성이란 이루 형언할 수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나오면 그 다음 그 타락한 그 저주가 떠나가면 머리가 맑아진다. 머리가 맑아진다. 그래서 성경에 말하기를 나를 믿는 백성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 내려가지 않고 남에게 구워줄 죄를 꾸지 않는 것은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그 지성이 저주받은 지성이 다시 회복이 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탁월하게 개발됩니다. 결국 오늘 역사를 볼 때 예수를 먼저 믿은 나라가 다 선진국이 되고 문명국이 됐습니다. 이래서 우리 한국도 오늘날 1천만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저주에서 해방을 얻고 옛 그 새로운 피조물이 되므로 우리 한국도 앞으로 얼마 있지 않아요 굉장한 기술 문명, 과학 문명, 첨단 문명이 한국에서 꽃피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것은 머리가 맑아집니다. 머리가 맑아집니다. 그건 다른 사람보다 앞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 놀라운 것은 아담이 이름을 주므로 그 동물의 성격을 형성했습니다. 아담이 너는 호랑이다. 그는 호랑이 성격이 주어졌어요. 너는 사자다. 사자의 성격이 주어졌어요. 너는 토끼다. 토끼의 성격. 너는 노루다. 노루의 성격이 주어졌어요. 이름이 그 존재의 성격을 형성한다는 것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름으로 사람이 여러분 그 운명이 달라질 때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세라를 사라로 야곱을 이스라엘로 그리고 그걸 누구냐 베드로 옛 이름이 뭡니까 아 시몬을 베드로로 사울을 바울로 운명이 달라질 때 그 이름도 바꾸었었습니다. 이름으로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성격 규정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뭐 성명 철학이라는 것이 있지만 그 정확하게 그대로 되는 건 아니겠지만 그러나 이름이라는 것은 왜냐하면 밤낮으로 내가 그걸 적고 그걸 밤낮으로 내가 듣고 내가 내 이름을 입으로 늘 시인하기 때문에 사람이 듣고 쓰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자기 생활에 굉장한 성격 형성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름 아주 더러운 이름이 있거든요. 개똥. 개똥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늘 듣는 게 내 이름이 개똥이다. 그럼 개똥 같은 인간인데 그 성격이 나중에 개똥같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름이 우리 아버님께서 용기라고 지었어. 이름이 용기가 있습니다. 그럼 밤낮 내가 들어도 조용기, 이름 적어도 조용기, 생각해도 내가 일단 너는 조용기. 그래서 내 생각에 용기가 있다. 그래서 아마 용기 있게 뭘 일을 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우간 이름이라는 것은 잘 연구를 하고 그 이름을 잘 지어야 돼요. 듣기에도 좋고 말하기에도 좋고 그리고 사람 인상도 좋고. 내가 우리 손녀딸 낳아가지고서 손녀딸 이름을 지으려고 한 달 기도를 하고 결국 이름을 지었는데 봄이라고 지었습니다. 봄이 왔네. 그 우리 손녀딸 하면 아이고 봄이 왔네. 봄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냥 봄이 오면 햇빛도 따가워지고 얼었던 물도 녹고 꽃도 피고 얼마나 좋습니까? 봄이 왔네. 그런데 아직 백날이 됐는데 아직 보지도 못했어요. 내가 이제 이번 11월에 제가 시카고에 가면 만나게 되겠는데 아예 그냥 굉장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행장에 가면 내가 아마 어스러지라고 안아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봄이 왔네. 한자 이름을 제가 좋아 안 해요. 왜냐하면 우리 한국에 이렇게 좋은 한글 이름이 있는데 왜 거기에다가 한자 이름을 지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아들들 이름도 한자로 지은 것을 후회를 합니다. 둘째 놈만 샘이라고 지었어요. 샘물,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뉴엘 피로 되어서 조샘. 그렇다고 그거 고쳐달라고 지금도 따라하는 겁니다. 아버지 샘이 뭡니까 샘? 그냥 애들이 와서 샘이 많다고 샘, 샘이 많다고 샘. 그래서 괴로움 못 견디게 된다. 그러나 우리 한국말 얼마나 좋습니까? 샘물같이 샘물같이 수사오른다.
우리 한국말이 참 좋으므로 한국의 좋은 우리 고유의 말로서 이름을 지어놓으면 참 좋습니다. 오스트라리아에 가니까 오스트라리아 순복음교회 난 부인이 한 분이 자기 딸 이름을 내 사랑아라고 지었어요. 내 사랑아. 김씨인데 김 내 사랑아. 그래서 그건 좀 이상하더라. 김 내 사랑아. 그래도 뭐 자기는 한국 이름을 지은다고 김 내 사랑아. 제일 처음에 나는 좋아서 내 사랑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 사랑아 내 사랑이야 대단히 좋아하는갑다 싶은데 나중에 보니까 이름이 내 사랑이라. 김 내 사랑. 아담이 모든 생물에게 이름을 주니 그 이름대로 그 생명의 생물의 성격이 형성되어 그러므로 우리들도 우리의 자신의 이름이나 우리 자식들의 이름을 줄 때 아주 좋은 이름을 주어가지고서 우리가 성격이 좋은 이름으로 형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은 의미가 대단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20절에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며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고. 요 사이 여러분 병원에 가면 대수술할 때 어떻게 합니까? 모험하지요. 깊이 잠들게 하죠. 그 벌써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벌써 대수술을 할 때 모험법을 썼다고요. 저도 이 군대에 있을 때 8시간 수술을 했는데요. 이 창자 배를 째고 했는데 그때 보니까 여기다가 몸 주사를 놓고서 헤아리라 그래요. 10가지 헤아리라. 그래서 내가 주사를 놓고 했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다음 8시간 동안 몰랐어요. 뭐가 어떻게 되는지 하나도 몰랐어요. 그러나 나중에 이제 시간이 다 지나고 나면 깨어나니까 그때는 입에서 온갖 잔소리가 다 나와요. 그거 조심해야 되겠어요. 이 모험했다가 깨어나면 자기 잠시식에 있던 말을 다 해요. 그땐 비밀을 말 다 한다고. 그래 나는 그때 군대 병원에서 실려 나오면서 이렇게 해야 제대를 하지 이렇게 해야 제대를 하지 그러고 나왔어. 얼마나 제대가 하고 싶었던지 이렇게 해야 제대를 하지 그곳에 나와요. 자기 입에 있는 말이 그대로 나와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해서 몸을 들게 해서 그가 잠들며 갈빗대 하나를 취해서 살로 치웠어요. 하나님께서 갈빗대 없어도 여자 만들 수 있는데 왜 아담의 갈빗대를 취했는가? 이것은 그 의미가 대단히 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가지고서 하와를 만드는 것은 두 사람이 한 사람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떨어져서는 안 된다. 두 사람은 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남자와 여자라는 것은 별개의 인생이 아니고 하나다. 그 남편의 갈빗대를 취해가지고서 여자를 만들었으니 그 갈빗대라는 것은 의미가 많죠. 갈빗대가 제일 심장에 가깝지 않아요. 그러므로 사랑으로 관계를 맺고 살아라. 심장에 제일 가차오니까. 그리고 또 갈빗대라는 것은 옆이니까 둘로 쓰면 이코올이다. 서로 인격적으로 동등하게 살아라. 뭐 발 뒤꿈치 뼈를 취해가지고서 만들었다면 막 짓밟고 살 수도 있고 머리뼈를 취해가지고서 만들었다면 여성 상위시대라 막 여자가 막 남자를 막 다스리는 그런 일도 있겠지만 요사에는 여성 상위시대가 되어서 여자만 보면 겁이 나요. 점점 여성들이 강해진다고. 이제 결혼해서 40대만 천 넘으면 정상적인 가정에서 남편들이 집에 들어올 때 벌써 부인 안색부터 쳐다보고 들어와야 되니 이거 참 큰일이라. 그러나 머리에서 뼈를 떼가지고 지었지 않았으니까 그건 여자가 여성 상위가 될 수 없고 옆구리 갈비뼈를 지었으니 갈비뼈는 옆으로 서봤자 이 코울입니다. 이러므로 부부간에 두 사람이 아니고 한 몸이고 그리고 가장 심장에 갇혀오니 사랑으로 연결하고 그리고 갈비뼈를 지었으니 서로 이 코울이라 이러한 관계에서 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갈비뼈를 취한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그러므로 남자가 먼저 지음을 받고 그 다음 여자가 두 번째 지음을 받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좋든 하얀든 남자가 언제나 여자보다 앞서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먼저 태어났으니 앞서 있고 또 하나님께서 아담의 것을 취해서 하와를 만들었으니 또 하와는 아담에게
속하고 또 아담을 위해서 돕는 배필로 만들었었으니 여자는 언제나 남편과 함께 있어 남편을 도와주는 것이 여자에게 한 의무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자들이 훨씬 남자들보다도 예지가 빠르고 판단이 어떤 것은 빠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와주자면은 도움을 받는 사람보다 도와주는 사람이 뭘 반짝반짝하고 더 많이 알아야 도와주지, 도와주는 사람이 도움을 받는 사람보다 모태가 몰래 하고 있으면 그 도움 안 받는 게 낫지, 그 도움이 됩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여자들에게는 남자들보다도 아주 그 지성도 날카롭고 감정도 날카롭고 그리고 성격도 아주 부드럽고 이래서 어찌한지 참 잘 도와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겁니다. 이러므로 대개 남편들이 부인의 말을 안 듣는 사람이 많은데 부인 말을 충분히 참작하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건 왜냐? 하나님이 월급 안 주고 돕는 배필 주었는데 얼마나 좋아요. 아예 그런 아주 좋은 어드바이스 구하려면 상당한 월급을 줘야 되는데 월급도 안 주고 일심동체로 같이 사는데 그 무슨 일 있으면 같이 인원을 해야 돼요. 뭐 나는 바깥에 일어난 일 집안에 와서 일 이야기 안 한다고 입 딱 다물고 있는데 그러면 그만큼 손해납니다. 여러 가지 경험한 것을 부인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또 부인이 그거 듣고 난 다음 또 부인이 느끼는 점을 또 말해줘요. 그러면 제일 처음에는 똑 바보 같은 소리 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걸 자세히 듣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일을 처리할 때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말이 맞을 때가 굉장히 있어요. 그건 나의 경험에 입각해서 그렇습니다. 저도 우리 집사람 말만 들었더라면 내가 저 초원 아빠들을 안 지었을 것이요. 저 초원 아빠들 짓고 난 다음 저기서 내 묘지가 되었어. 얼마나 처절하게 고생을 했던지 그때 오일 쇼크 생기고 있어. 그때 내가 저 아빠들 지어가지고 장사해가지고서 돈 벌어서 이 교회 지으려고 그랬거든. 그때는 하도 우리 교인들이 가난했기 때문에 저 아빠들 지어서 돈 벌어가지고서 교회 짓겠다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난 다음에 아빠들 짓겠다고 해서 우리 집사람이 이야기했더니 한사 결단으로 말립니다. 당신이 세상 사업하는 것이 아닌데 성경 말씀에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고 했는데 단돈 한 푼이라도 교회부터 먼저 지어야지 아파트를 먼저 짓다니 그건 안 됩니다. 교회를 짓고 난 다음에 그 빚이 너무 많거들랑 그 다음 아파트를 지었어요. 순서를 그렇게 해야지. 아, 교회 지을 땅에다가 아파트 먼저 짓고 그 다음 그 돈 가지고 교회 짓는 그건 순서가 들렸습니다. 근데 어찌 밉든지 그 소리를 하기에 내가 암탉이 집에서 소리를 크게 하면 집안이 망한다 그러더라. 모르거든 가만히 있어. 내가 나이를 먹어도 당신보다 7년이나 밥을 먼저 먹었다. 그러므로 잠잠해. 그랬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아빠도 먼저 짓고 가히 죽다가 살았습니다. 그 정신적인 고통과 생활의 어려움과 그 10년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부터 시작해서는 마누라 말 듣는 게 좋겠구나 그런 시련을 입고 난다는 내가 말을 상당히 들어요. 이제는 무슨 일이시도 같이 의논해보고 내가 같이 들어보고 그러고 난 다음 그 말을 심중히 생각해보고 그 말이 하나님 말씀과 맞느냐 안 맞느냐 생각해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일을 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익이 보통 많지 않아요. 내가 그 말 듣고 난 다음 그 다음부터 이익을 얻은 것이 굉장히 많다고. 그래서 요 사이는 너무 듣는 것 같아. 이제는 이제 나이를 많이 먹으니까 내가 깊이 생각하기가 싫고 귀찮으니까 대략 물어보고 그냥 이렇게 저렇게 하라 하면 그대로 따라서 해버리기 때문에 좀 너무 듣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날 정도인데 그래도 듣는 것이 이익이 많더라고요. 그러므로 여기 계신 우리 남자 동지 여러분 나와 함께 부인의 말을 좀 들으십시다. 그러면 많은 경우에서 실패를 하지 않게 된다고. 그건 여기 있는 우리 자매님들 듣기 좋으라고 내가 하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러한 직분을 주셨어요. 돕는 배필로서의 직분을 주었기 때문에 그런 도울 수 있는 지혜와 총명과 성품을 하나님이 주셨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 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그 아담이 보니까 자기 뼈를 취해가지고서 여자를 만들어 오니까
그러면 말할 필요 없지. 그건 뭐 물건도 아니고 정말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건 남자에게 취했으니까 여자라 하리라. 그래서 아담이 자기의 아내로서 받아들여. 그러므로 남자와 여자는 영혼은 일체가 아닙니다. 육체는 일체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남자와 여자라고 해서 여자는 영혼이 없는 것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몰몬 교회에서는 여자는 영혼이 없다 그래요. 여자는 남자에게 붙어있기 때문에 영혼이 남자에게만 있고, 여자는 영혼이 없어서 여자는 언제나 남자에게 붙어있어야 나중에 부활의 날에도 부활한다 그래서 시집안 간 사람은 부활 못한다 그랬어. 그런 거짓말이 없습니다. 오직 하와가 얻은 것은 아담으로부터 뼈와 살을 얻었지, 하와도 남자와 똑같은 동등한 영혼은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의 뼈 하나만 취했지, 그걸 가지고 흙으로서 만들어서 후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와를 만들었어. 그러므로 영혼은 별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의 의지가 있으면 인격이 있으면 부인의 인격도 다르지, 육체는 하나가 되지만 인격은 다 따로따로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인격은 서로서로가 자기 위치를 지켜서, 남편은 머리가 되고 아내는 이 수족이 되고, 남편은 리더가 되고 아내는 뒤에서 밀어주는 자가 되고, 그런 포지션을 잘 알아가지고서 서로서로 인격을 자제할 줄 알고 좋아 있게 해야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자,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 큰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여러분, 많은 경우에서 시어머니와 며느리 간의 갈등이라는 것은 이거는 옛날부터 있습니다. 옛날에 여러분 시골에서는 이 곡간의 열쇠는 시어머니가 잡고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곡간의 열쇠는 시어머니가 딱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며느리가 시어머니 사는 이상은 그 곡간에 마음대로 못 들어요. 왜냐하면 곡간에 그게 모든 걸 쌀하고 보리하고 뭐 다 있으니까 곡간의 열쇠를 잡은 자가 그 권세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며느리가 와서 꼼짝 못하죠. 그러나 시어머니가 죽을 때 며느리에게 뭘 넘겨주느냐, 곡간 열쇠를 넘겨줍니다. 근데 요 사이는 곡간이 없기 때문에 한 집에 있으면 이제는 시어머니와 며느리와 권력 다툼을 하는 것입니다. 권력 다툼을. 그 권력 다툼은 무섭습니다. 어제 내가 우리 성도들 몇 분하고 식사를 같이 했는데 그 중에 자매님 한 분이 날 보고 하는 말이, 목사님 며느리를 얻으니까 참 이뻐지요. 아, 이뻐요. 근데 그 옆에 있던 그 남편이 한 말이, 아이고 나는 며느리 얻으면 얼마나 귀하게나 내가 품어주고 얼굴에 뽀뽀도 해주고 그러고 내가 손잡고 댕기고 그러겠다 그랬어요. 내가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시오. 왜요? 그것도 내 나머지 집에 데려와도 내 딸인데. 나도요, 며느리 보기 전에 우리 집 사람 앞에서 내가 딸이었기 때문에 며느리 보면 내가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내가 손잡고 댕기겠다고 그렇게 말할 때 우리 집 사람이 아 그러라고 그러라고 그러더니만, 며느리 보고 난 다음에 한번 친절하게 시어머니 앞에서 했다가 내가 벼락이 났어, 벼락이 났어. 세상에 행실 없이 그렇게 한다고, 어린 사람을 행실을 그렇게 가르친다고. 그 절대로 며느리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내가 하도 겁이 나가지고서 내가 선물을 사와가지고 다 이따가 우리 마누라 안 볼 때 가서 싹 죽어 이랬다고 들키면 벼락 난다고. 벼락 나. 그럼 당연히 왜 선물을 주면 당신이 나에게 줘가지고서 내 손으로 주게 하지, 당신이 왜 주는 방당 그 소리 나올 테니까. 그러나 마누라 손에 들려서 줄 바에 안 주고 말지 뭐. 까짓건 뭐. 지금도 우리 집 사람 없게 되면 내가 말한다고. 누가 자꾸 일러 바치더라고. 내가 이렇게 그냥 말을 해놓으니까 일러 바치면 또 나 박살 난다고. 여러분, 날 불쌍히 여겨서 일러 바치지 말라고요. 이제는 떨어져 사니까 이제는 괜찮은데, 같이 있을 때는 참 이 시아버님에게는 며느리가 굉장히 귀해요. 그리고 난 또 딸이 없으니까 굉장히 귀한데, 그 다음 내가 딱 며느리가 와서 집에 같이 사니까
우리 집사람 눈치를 딱 보니까 달라져요. 굉장히 엄해지고 무서워지는 게요. 그 다음에는 막 며느리 있는데 겁이 나서 가지도 못해요 내가. 우리 마누라 눈치 본다고. 그러니까 별 도리 없이 한 가정에 두 여인이 들어오면 가정의 권력 다툼이 생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턱 집에 들어오면 어머니가 40대 넘어서 50대쯤 돼가면 집에서 왕초 아닙니까? 그렇죠? 막 남편 보고도 큰 소리 꽝 하고 애들 보고도 큰 소리 하고 사실은 말은 바로 하지 남편이야 괴지 형식적으로 머리지 뭐 집에 들어오면 권력은 부인이 다 가지고 있다. 아 그런데 다른 여자가 떡 하나 들어와가지고서 금방진 소리를 하면 용서를 하겠어요? 완전히 정복을 시켜놔야 속이 시원하지. 그래 요사이 현대 여성들이 들어와서 정복당하려고 하나 그 정복 안 당하려고 반발을 하니까 집안이 편할 날이 없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얘기한 말은 뭐냐,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여자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러니까 결혼하면 떠나라, 결혼하면 떠나라. 부모 모시고 같이 살란 말을 안 했었습니다. 떠나라. 그러면 이제 요사이 경제적으로 그렇게 떠날 수 있는 형편이 못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는 부모님이 들어오면 죽어서 들어와야 돼요. 아, 밥 주면 밥 먹고 옷 주면 옷 입고 말했다가는 쫓겨나가. 그러면 성할까? 아, 거기 들어와가지고 아들 며느리 사는 들어와서 이것저것 말했다가는 그건 쫓겨나와요. 요사이 세월이 그렇게 됐다고, 옛날하고 다르다고요. 이러니 이제 제가 늘 결혼식 할 때 강요하는 것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하라 공경하는 것은 그런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부모를 공경하면 너희들도 세상에 잘 되고 장수하니까 세월이 이렇게 됐으니 이제 힘이 없는 부모가 와서 경제적으로 힘도 없고 해서 이제 아들랑 그 부모를 보물단지처럼 생각하고 공경을 하면 그 덕분에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너희도 잘 되고 장수한다고 자꾸 그렇게 하지만은 내 말 믿어줘야 말을 하지. 근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부모들이 힘이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부모에 대해서는 축복을 딱 연결했습니다. 하나님의 십계명 가운데 축복의 언약을 맺어놓은 것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만 내가 세상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는 여기에만 약속을 붙여놨지. 다른 건 약속 없어요. 그만큼 부모들이 나중에 나이가 많아지면 경제력도 없어지고 체력도 약해지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의지하게 되는데 그럼 의지하게 될 때 자녀들이 부모를 학대할까 싶어서 하나님이 그런 딱 단서를 붙여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효도하면 너희들이 잘 되고 장수한다. 너 부모에게 불효하면 너희들이 잘못되고 너희들 생명이 단축된다. 이렇게 하나님이 못을 박아놓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날에 와서 여러분 현실적인 우리 신앙생활에 또 신앙 안 한 사람이라도 부모는 여러분께서 잘 되느냐 못 되느냐의 하나의 관건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면 여러분이 잘 되고 부모에게 불효하면 여러분이 못 됩니다. 그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놨지. 그냥 부모가 우리가 잘 되고 못 되는 데 대해서 하나의 딱 시금석이 되는 것입니다. 기왕 이 세상에 잘 살 바에야 잘 되고 장수한 거 좋지 않아요? 그러려거든 다른 것 자꾸 애쓰지 말고 가장 가까운 부모부터 잘 섬기십시오. 그러면 잘 되고 장수한다고. 부모 거역하면 못 되고 단명한다고. 일 안 되고 무서운 병 들어서 죽을 때 그때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원칙적으로는 대가족 제도를 해서 뭐 맏아들도 집에 데리고 살고 둘째 아들도 집에 살고 그거 다 욕심입니다. 아들이야 있기를 좋아하지 어디 며느리가 나머지 와서 좋아합니까? 그러므로 할 수만 있으면 뭐 정 경제적인 환경이 안 되면 몰라도 할 수만 있으면 하루 세 끼 먹지 말고 한 끼만 먹고 나도 분가할 수 있으면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여자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고 나가도록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왔다 갔다가 보면 서로 인정도 있고 서로 좋지 한 집에 있으면 결과적으로 싸움 나고 마는 것입니다. 나중에 남는 것은 원한밖에 남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여러분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꼭 며느리 집에 데리고 있으면 되게
안 그런 분도 있지만 대개 결국에는 마음속에 시부모하고 원한에 사무치게 됩니다. 시어머니하고 원한에 사무치게 돼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해서 하나님께서 벌써 핵가족 제도로 들어가라고 명령을 해놓았습니다. 핵가족 제도로 나가 있음에도 여러분께서 경제적인 역량이 있는 한도 내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부모를 공양하고 잘 돌봐드리는 것이 자식의 마땅한 의무고 또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더라. 그럼 왜냐? 둘이가 벌거벗어도 아직 선악과를 따먹었지 않았기 때문에 좋다 나쁘다 판단을 안 합니다. 여러분 선악을 분별하지 아니하면 부끄러움이 없어요. 왜냐하면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은 내가 악하고 잘못되었다면 부끄럽거든.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아직까지 선악과를 안 따먹었기 때문에 서로 너가 좋다 너가 나쁘다 그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시킨 대로 따라간 그 하나님이 둘이가 벌거벗게 만들어 놓았으니까 하나님 만들어 놓은 그대로 믿고 순종에 따라가는 거로 그게 좋은지 나쁜지 몰라요. 그저 하나님 믿고 따라가는 거지. 이건 부끄러운 거 없죠. 나쁜 것이 아니니까 부끄러운 것이 없죠. 나중에 선악과를 따먹고 선악을 판단하게 되니까 서로 벌거벗은 것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니 부끄럽게 생각해서 나무 잎으로 앞치마를 헤입기 시작한 것입니다. 뭐 요 사이는 이제 우리 한국 때는 추우니까 옷도 헤입지만은 그러나 원래는 여기에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이 지음을 받았었을 때는 옷 같은 거 헤입지 아니하고 그 훗날은 하나님이 틀림없이 옷 헤입으라고 그랬겠죠. 그러나 처음에는 둘이가 옷을 벗고 있었으나 부끄러운 것을 몰랐던 선악을 아직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